이거 무슨 인형이라고 하더라? 마트루시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정말 이 마뮤를 통해서 최초 공개합니다. 저희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뮬이 2탄을 들고 왔습니다. 우리가 1탄에 까만 밤 리뷰를 했었는데 정말 보람찼어요. 저는 이 마뮬이를 하면서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 이상으로 해석을 같이 하면서 좀 더 이 음악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 감정이입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까만 밤 그 마뮬이가 올라가고 나서 그 유튜브 그걸 봤는데 이런 의미인지 몰랐고 또 이런 의미인 줄 알았는데 더 큰 의미여서 좋았어요. 더 와닿아요. 이렇게 말씀해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정말 보람차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마뮬이는 뭘 해볼까? 라고 생각을 했다가 2019년 10월에 싱글로 발매했던 Dear My Friends 그 노래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또 뮤직비디오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어쨌든 마뮬이. 네, 그러면 Dear My Friends 뮤비를 보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렇게 어둠 속에서 우리 남자 주인공이 나오죠. 한 40초까지는 그냥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 청소하고 밥 먹고. 여기서 이렇게 머리가 흰색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불안함을 상징한 거예요. 그 인물이 나 지금 뭔가 불안함을 느꼈다, 그런 증세가 나타남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유의하셔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보면, 네, 여기 처음에 손을 주목해서 봐줘야 돼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도 내 손끝은 성한 곳이 없고, 그 의미를 지금 여기 이 부분에서 담아낸 것 같은데, 이제 머리가 하얀색일 때 불안함을 탁 느끼고 나서 딱 손을 보잖아요. 약간 덜덜 떨리고 불안하고 이런 손을 지금 의미하고 있고요.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은 손이 진짜 다르게 생겼거든요. 굳은살 열심히 살았다. 네, 그 다음에 계속 보면 다시 머리가 검정색 돌아왔죠. 이제 또 다시 아니겠지 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또 일상적으로 밥을 먹고 메추리알도 먹고 맛있겠다. 반찬은 어떻게 준비해 오셨을까? 이렇게 자물쇠를 채우는 거는 지금 머리 또 하얗잖아요. 그런 마음에서 외부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차단하는 모습을 뜻하고 있어요. 이렇게 머리가 하얀 상태에서 그냥 햇빛까지도, 세상의 빛까지도 다 차단해버리고 내가 밝힌 불 하나에 의지하겠다, 의존하겠다 라고 해서 불을 이렇게 밝히고 나면 초에 촛눈이 엄청 많이 굳어있잖아요. 이렇게 된 지도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거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자기만의 촛불을 켜왔죠. 가슴이 아파 답답하고 다리가 풀려주죠. 이 뭐랄까 공황? 이 온 불안감, 공황 이런 걸 어떻게 표현해 주실까 했는데 이렇게 잘 표현해 주셔서 너무 정말 멋있고요. 오히려 더 멋있어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 또 이제 집을 막 청소를 하잖아요. 그때도 이제 머리가 하얀 거죠. 불안하니까. 그리고 이제 커다란 풍선처럼 춤을 추지 말아요 라는 가사가 있는데, 그거 있잖아요. 업소용 가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냥 딱 그걸 보면서 그냥 흘러가는 바람에 그냥 이렇게 이끌려 다닌 사람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끌려서 그냥 자기만의 춤을 추는 그런 풍선을 비유했고요. 뮤직비디오에 있는 이 풍선은 가사와는 좀 다른, 자기가 조금 이겨내보고 싶은 그런 바람을 담은 무언가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 터트려보려고도 해보고 끌어안아서 뭐 터트려보려고도 하고 하다가 결국에 그냥 베고 눕죠. 아직 이겨내지 못한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그래서 막 눈물도 흘리고
슬프니까 또 그러다 또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냥 이 사람이 점점 더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는 거죠. 그런 내면을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다시 주인공이 일어납니다. 머리도 다시 검정색으로 돌아왔고 캠퍼스라고 해야 될까? 그 거기 앞에 서서 무언가를 바라봅니다. 아마 감독님께서 저의 세상 안에 음악을 하던 그때를 돌아보는 그러면서 이제 작은 것 하나하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까도까도 계속 나오는 이거 무슨 인형이라고 하더라? 마트료시카? 마트료시카. 그래서 주인공이 그걸 까고 까고 까면서 맨 마지막에 나온 걸 손바닥에 이렇게 올려놔요.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나만의 세상, 꿈꾸던 세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나는 상처받고 이러면서 작아지던 그런 나의 마음. 근데 이게 또 껍데기가 남은 게 아니라 마지막 상태잖아요. 그래도 나는 아직 온전히 있구나. 전 이렇게 해석이 돼가지고 오히려 아 이것마저도 모든 걸 다 놔버린 게 아닌 희망적인 그런 의미가 있겠구나 라고 했습니다. 해석을 저는 그렇게 해봤는데 감독님 이게 맞나요? 해석은 자유니까요. 이렇게 머리 검정색인 상태로 잠들어 있는데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뮤직비디오에 등장을 합니다. 제가 Dear My Friends라는 노래를 통해서 또 가장 드리고 싶었던 말 다 할 수는 없어도 그대 탓이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한테 다 나의 손길이나 뭐 이런 마음 이런 노래들이 다 닿지 못하더라도 그대의 마음이 낫기를 보탤게요. 그런 음악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Dear My Friends가 라는 의미를 담아서 듣는 모든 분들께 이 의미를 꼭 전하고 싶었죠. 그래서 그때 보면은 머리가 검정색이에요. 그 의미는 이 빼고 지나서 정말 마지막에 남은 이 알맹이, 이 속을 이렇게 비유하지 않았나. 다음 장면에 보면 남자 주인공 옷을 갈아입어요. 항상 같은 옷만 입다가 뭔가 전환이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아, 내가 꿈 속에서 이 말을 주인공에게 해줬나 보구나. 되게 뭐랄까 힘이 되는 꿈을 꾸고 정말 본격적으로 이겨내보려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아직 표정은 울상이지만 이겨내보려고 하는 주인공의 모습이 보이고요. 그래서 이 장면 주인공이 이렇게 쭉 걸어가요. 걸어가면서 머리가 하얄 때도 있고 검정색일 때도 있고 이러면서 점점 지나가면서 자기가 힘들어했던 그 순간순간들 뮤비의 앞부분이 되겠죠? 그 부분들이 이제 교차되면서 나옵니다. 이 자물쇠 물 막 잠궜을 때 그 자물쇠를 다 잠궜는데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궜는데도 계속해서 확인하고 싶은 거죠. 잘 잠겼나? 정말 극도의 공황과 극도의 불안함을 상징하고 있는 장면인데 갈수록 이제 그 장면이 극대화되는 거죠. 걸어가면서 내가 이랬었지 이겨내보자 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여기죠. 나오는 이 손이 이번엔 조금 더 길게 나와요. 뒤쪽에 가사를 보시면 다 괜찮아요. 기억해요? 그대 지금처럼 날 안아줬어요. 라고 하는 가사가 나와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손과 같지만 다른 의미를 상징하고 있는데 초반에 이렇게 힘들었던 손이 성한 곳이 없던 손끝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손이 되었겠죠. 지금의 내가 될 수도 있고 지금의 나를 위로하던 사람의 손이 될 수도 있다. 힘들 땐 사실 기억을 못 하거든요. 나도 분명히 지금 힘들지만 내 친구를 위로하던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잊지 말라고 너로 인해서 또 살아가던 사람이 있었다 라는 의미에서 기억해요? 그대 지금처럼 날 안아줬어요. 너도 지금은 힘들지라도 나를 안아주던 때가 있었다. 지금 디마프를 들려드리고 있는 제가 또 지금 힘든 여러분들을 또 안아줄 수 있겠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이 저를 또 안아주셨을 때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서로 잊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마지막에 넣었었고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보면은 그 손을 이제 보고 머리가 하얘진 상태로 외부로 나왔어요. 세상으로 나온 거죠, 주인공이.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 머리가 하얀 상태라는 건 아직 자기가 불안함도 있어요. 공황도 갖고 있고 이게 사라지진 않거든요, 사실. 근데 이거를 그냥 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딪혀보겠다, 이 상태로. 더 강한 마음인 것 같아서 아, 내가 비록 지금 이렇게 불안해서 많이 피폐해지고 엉망이 된 것 같지만 나의 손이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으려나
하면서 그 주인공이 계속 손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4분 7초에 진짜 결말이 나옵니다. 그 손을 바라보다가 약간 머쓱히 하면서 주머니에 넣어요.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 머리가 아직 하얗기 때문에. 그 머리가 하얗지만 그 세상을 이제 손에서 고개를 들어서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 또한 그냥 내 모습 그 자체 그대로를 세상에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주인공의 마음으로 뮤직비디오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뮤직비디오에 이렇게 힘써주셨던 모든 감독님과 스태프분들의 이름이 이렇게 나오고요. 뮤비는 마무리가 됩니다. Dear My Friends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명작인 것 같아요. 사실 Dear My Friends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덕분에 제가 많이 웃고 많이 힘을 얻었던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조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로 좀 많이 상처를 많이 받았었던 적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티를 잘안 내서 몰랐어요. 자기만의 불을 지피고 있었다는 거를 정말 주변인인 저도 잘 몰랐고 그냥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가다가 나 지금 주저앉아서 울어. 근데 창피하긴 한데 울어야 될것 같은데 너무 창피해서 전화했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 그냥 걷지도 못하는구나. 얘가 걸으면서도 자기의 그런 불안함과 막 싸우고 있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아 내가 이 친구한테 정말 힘을 많이 받았는데 나는 이 친구한테 어떻게 힘이 될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정말 손편지처럼 써내려갔던 Dear My Friends라는 노래였고요. 그래서 가사에 보면은 간신히 멈춘 장대비 위로 뜬 무지개를 두 눈에 다 담지도 못하고 눈을 감아 이런 의미도 아마 그 친구한테는 그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장대비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어가지고 장대비로 비유를 했었는데 또 저희한테 불행이라는 게또 계속되지만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대비가 간신히 멈췄는데도 심지어 무지개가 떴는데도 무지개를 와 무지개다 하고 즐기질 못하는 거죠. 또이 행복이 얼마 가지 못할까 봐 이게 좀뭐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정말 행복이 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100%를 다 즐기지 못하고 아 내가 뭐 행복이 얼마나 가겠어 이런 마음에 뭔가 100%를 다 즐기지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함축해서 그 가사로 표현을 했고요. 또 가사에 몇몇 군데 이렇게 불행하거나 다음 올 불행을 또 걱정하고 있느냐라는 말을 또 담은 말들이 많아요. 뭐게요? 아, 이 부분도 혹시 이걸 의미했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고 이 노래가 손편지 같은 노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더 손편지처럼 조금 더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라고 해서 MD를 진짜로 손편지로 쓸수 있는 그 편지지를 준비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또 전국 투어 공연 때 한달 정도 되는 시간 동안만 판매를 할수 있었거든요. 추후에 또 이거 살수 있나요? 뭐더 필요해요? 라고 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정말 이 마뮤리를 통해서 최초 공개합니다. 저희가 코코넛뮤직 홈페이지에 이런 지나간 MD들을 다살수 있는 스토어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스토어에서 Dear My Friends 편지지 재고를 다 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매를 못하신 분들이나 Dear My Friends를 듣고 아 나도 그런 친구 있는데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 편지지에 그 밑에 작게 적힌 그런 문구와 함께 편지를 써주시면 더 마음이 전달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스토어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코코넛뮤직 홈페이지도 생긴 지 얼마 안된 신생아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보살펴 주세요. 그러면 저는 오늘 마뮤리 2탄 Dear My Friends 마이 뮤직비디오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뮤리 3탄이 있을 거잖아요. 나 이거 리뷰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곡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곡으로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야.